일단 오른발로 강하게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킥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띄워줬습니다. 골! 빠른 득점 FC 목포. 아 일단은 아 이번에 전인규 선수의 헤더였는데 네. 아 이영찬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날카로운 득점을 휘어 들어가고 전인규가 그대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트 플레이 달입니다. FC 목포 선제 골 3분 만에 터뜨립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의 그 기세를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가면서 목포가 전반 초반 득점을 만들어내는 상황 이렇게 된다면은 양주가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계속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목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수비력이 워낙 좋은 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크로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 날카롭게 휘어들어갔고 전인규 선수도 끝까지 이제 수비들 사이에서 상대 수비 사이에서 높은 타점을 이번에는 멀리 봤는데요. 아 있어요. 아 들어갔어요. 추가골이네요. 아 이번에는 양주 선수들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한번 놓친 상황 목포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양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득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열 선수의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지난 경기에 이어서 전반전에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전반전에 멀티골을 터뜨리고 이제 후반전에 한 골을 좀 잃어버리는 상황이었는데 아 이 장면에서 너무나도 쉽게 허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는 세트 플레이의 마술사다. 또 한 번 세트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사실은 전인규 선수의 머리에 맞은 볼이 그대로 이제 이종열 선수에게 이어지면서 권태현 골키퍼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